너무 예뻐가지고 이 레터링도 너무 예쁘고 39도 이럴 때 입으세요. 후안꾸 느낌이 날 수 있는 티셔츠인 것 같아요. 영인서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날도 막 덥고 하다 보니까 티셔츠 한 장만 이렇게 입고 좀 코디해서 나가고 싶은데 브랜드도 괜찮고 그리고 좀 예쁘고 가격까지 괜찮은 가성비 있는 아이템 준비해봤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메종키츠네로 세 가지 그림 준비해봤는데 프랑스 브랜드인데 음악하는 디자이너랑 패션하는 디자이너랑 이제 콜라보해가지고 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짧은 다리를 꼬겠다고 이렇게 꼰 거 봐. 너무 귀여워. 그림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여기 조금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컬러감도 있으면 되게 큼지막하게 들어가니까 내 스스로 느끼는 날 있잖아. 아, 나 오늘 별로야. 너무 별로야. 막 이런 날도 얘가 그 시선을 좀 이렇게 뺏어가 주니까 개인적으로 컬러풀한 제품들 평상시에도 많이 사입거든요. 지금 이 티셔츠 제가 원픽으로 오늘 꼽았는데요. 사실 지금 제 옆에 있는 귀여운 여우는 이건 남성용 옷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여자분들이 입으셔도 되게 핏이 예쁘더라고. 루즈 핏으로 해서 그리고 막 레깅스 평상시에 즐겨 입으시는 여성분들 이거 엉덩이 좀 가릴 수 있어서 좋았고 날이 덥다 보니까 소재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면도 되게 약간 뻑뻑하고 두툼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아니라 조금 얇고 부드러우면서 예,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의 면? 평점 타임! 4.9점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이 다 마음에 들어하고 이 디자인들을 좀 구매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4.9점. 자, 이번에는 마랑의 티셔츠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로고가 되게 큼지막하게 또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입고 있으니까 약간 추워. 왜냐면 얘는 린넨 100%고 이게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통기성 너무 좋은 린넨 100%인데 약간 시스루하거든요, 화이트가. 그러니까 스킨톤 받쳐 입으면 그렇게 크게 안 비치는데 약간 블랙에 이제 속옷을 딱 입고 나 약간 이런 좀 섹시한 여자야. 이거 아니야?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에는 마치 한 세탁 한 10번 넘게 해가지고 프린트 까진 것 같은 그런 빈티지한 느낌으로 해서 애초에 들어가 있고 요즘에 이제 실버가 확실히 대세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톤으로 해서 로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예쁘고 화이트에 이제 마랑 실버 로고 38도, 39도 이럴 때 입으세요. 낮 기온 완전 많이 올라갈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마랑 중에서는 저는 좀 예쁜 게 이 핑크였어요. 핑크 팬츠 받쳐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데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루. 이 블루도 빼놓을 수 없는데 나는 글쎄 비침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블랙은 뭐 비침 걱정 없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3.8점? 너무 약간 조금 약간 비치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만 입을 것 같긴 해서 이번엔 난 로고 너무 큰 건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아페세. 아페세는 데님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님하고 어울릴 수 있는 티셔츠도 좀 예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프린트한 게 아니라 자수 로고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입으니까 라인이 되게 여성스럽게 후안꾸 느낌이 날 수 있는 티셔츠인 것 같아요. 컬러적 되게 클래식하지 않아요? 그레이에다가 이렇게 네이비 그냥 연청 약간 좀 찢어진 데님 같은 거나 아니면 진짜 반바지 같은 거 하나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나 이 넥선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 넥선이 되게 도톰하고 탄탄해. 메종키츠네도 조그만한 아이가 나와 있네. 여우 패치가 되게 귀엽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제 붙어 있고 아페세보다는 그래도 라인감이 조금 더 여유가 있게 흐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폴 스미스. 사실 여러분 폴 스미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저는 화려한 색채. 역시 이 화려함 목 끝에서 사실 입으면 안 보이는 데잖아요. 여기에도 폴 스미스만의 이런 화려한 패턴들이 딱 들어가 있고 얼룩말이 이렇게 또 패치가 들어가 있네. 제일 나이 어린 우리 MD님 있는데 이거 딸기우유 컬러 같다고 너무 막 예쁘다고 역시나 이게 소재가 면 100이어서 되게 뽀송뽀송 부드러운 느낌? 딱 걸려 있었을 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의 시선을 못 받았던 아이거든요. 근데 입었는데 예쁘다고 핏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받은 상품이어서 평점 타임. 이 앞에 세는 4.5점. 뭐 목선 도톰한 거랑 이 원단 느낌이 되게 탄탄하고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키츠네랑 폴 스미스는 약간 둘이 비슷하죠. 4점? 얘는 그냥 무난해. 그냥 큰 특색은 없는 느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4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종키츠네의 레터링 티셔츠를 준비를 했는데 나 지금 약간 원픽이 바뀌려고 해 지금. 아까 전에 메종키츠네 그거 원픽이야 했는데 약간 마음 바뀔 것 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세 가지 컬러 중에 버터 컬러
약간 이게 노르스름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버터 컬러에다가 네이비 톤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되게 이쁜 것 같고 이 블랙 티셔츠가 이게 남성용 스몰이고 여성용 엑스라지인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이제 사이즈로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남성분들 중에서도 요게 또 마음에 든다 하시면 스몰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이 엑스라지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자들은 원래 약간 이렇게 왜 남자친구 뺏어 입은 것 같은 좀 큰 사이즈 입었을 때 또 여리여리한 맛이 있으니까 요거 스몰 해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목선도 역시나 되게 탄탄하게 쫀쫀하게 그러니까 티셔츠 고를 때는요 이런 거 목선 되게 잘 보긴 해야 돼요. 금방 또 늘어질 수 있으니까 진주 옷걸이 유행하니까 이런 거랑 같이 티셔츠랑 이렇게 믹스 매치 해주시는 것도 좀 예쁠 것 같아요. 4점 7점. 결국에 원픽은 레종키친의 그림이긴 한데 진짜 바뀔 뻔했어.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제 착용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착용감 부드럽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상품들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원픽은 과연 무엇일지 저랑 똑같이 이 아이템이 원픽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구독 또 뭐 있어요? 네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